이 RTG 오메가3는요, 오메가3 중에서도 가장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최신형 오메가3라고 하고요, 신개념 차세대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 단계를 저희가 좀 이제 판넬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1세대 오메가3는 TG형 오메가3라고 전해라. 이겁니다. TG형. 예. 네. 우리가 먹고자 하는 오메가3는 여기 하나. 네. 실제로 두 개는 지금 뭐가 있죠? 고기. 삼겹살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두 개는 포화지방산이 붙어 있어요. 아, 예.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세대 오메가3를 만듭니다. 네. 2세대 오메가3가 뭐냐고 묻거든. 2세대 오메가3는 2형 오메가3라고 전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단순해졌네요. 그렇죠, 단순해졌죠. 자,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세 개가 묶여서 한 쌍이었는데 2세대는 하나만 딱 묶었어요. 네. 그리고 요 하나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알코올을 살짝 붙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을 때 흡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2세대는 함량은 올렸습니다. 오메가3 함량은 올렸는데 흡수율은 떨어졌다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세대와 2세대를 다 이겨낸 3세대 오메가3가 뭐냐고 묻거든. 3세대 오메가3는 와우. RTG 오메가3라고 전해라 합니다. 오. 1세대가 갖고 있던 단점인 포화지방산이 들어오는 걸 다 뭐로 바꿨어요?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를 바꿔서 함량을 올렸고요. 흡수가 잘 되는 3개가 묶여있는 형태로 바꿨죠. 이전 세대였던 TG형, E형, 오메가3하고 비교했을 때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은 무려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